발바닥에 아니 발가락 사이에 털이 끼었네요. 2021년 6월 11일 오늘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책상을 정리했는데 금세 엉망이 되더라고요. 아이패드 파우치부터 지금 속옷들이 책상에 널브러져 있네요. 초콜릿 처리가 눈에 띄는 데 있으면 자꾸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카메라 가방도 정리를 합니다. 교조토, 티매트도 치우고 로이텀 전화를 꽂아야 하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른데 꽂으면 되죠 뭐. 머리빗이 책상에 올라와 있어서 화장대로 가져가 놓았습니다. 라자르디니의 오로라 카드인데요. 정말 예쁜 카드예요. 귀에 초콜릿 조각이 묻어서 마음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제가 강정 관련 문구류들을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 가볍게 올려줍니다. 귀여운 피규어들도 제대로 세워주고요. 카메라 관련 부족분들인데 퀵 침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거를 착착착 걸어서 평소에 보관하는 위치에다가 둡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캔디인데요. 아직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만년필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오늘 저녁에 보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영어기사 읽기에 필요한 전자사전 세팅하고 봉지는 치워둡니다. 한 개 남은 건 박사 맛이라 안 먹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멀리 치워버려요. 전자사전, 찻잔, 아이패드 프로, 파우치 1,2는 다시 착착 쌓아둡니다. 잉크는 책상 아래 공간에 따로 보관을 해두거든요. 요새는 많이 안 사용하고 있어서. 자, 이제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다 됐을까요? 저기, 아, 종이 조각들. 얼마 전에 문구를 구입했는데 상자 가득 이 종이 콤팩트를 넣어주셔서 개봉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까 아쉬워서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자,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해볼게요. 추억의 아이리버 전자사전이에요.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게 문제긴 한데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정확히 뜻을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모두 표시하고 전자사전으로 그 뜻을 찾아 따로 정리합니다. 굿노트5를 스플릿뷰로 양쪽에 띄워놓고 왼쪽에서 기사를 보고 오른쪽에서는 단어를 정리해요. 한글로 뜻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단어들은 되도록 모두 찾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전을 찾다 보면 평소에 흔히 쓰던 뜻이 아닌 것도 알 수 있게 돼서 참 좋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새로 잘 외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오늘은 생리컵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았어요. 책상 정리와 영어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